자, 이번에는 이제 캐틀벨이 어떻게 되죠? 캐틀벨이 올라가는 캐틀벨이 낙하하죠. 떨어지죠. 낙하하는 캐틀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백스윙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백스윙이라는 말보다는 받는다라는 말이 좀 맞다고 봐요. 왜냐면 백스윙에 좀 적합한 방식은 뒤로 보이스프스 스윙이 백스윙이죠. 뒤로 흔드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디르보이스포츠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로도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에요. 뒤로 앞으로 그죠? 뭔가 뒤로 앞으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예전에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때 배워봤죠. 그죠? 그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전환 기억나세요? 그 위치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는 해체 높을 때 추운동에서 그 운동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는 그 바닥에 밑에 있을 때죠.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전환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환 이거예요. 디르보이스포츠는 이거 디르보이스포츠 방식은 이 개념을 되게 많이 최대한 그걸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죠. 근데 핫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백스윙이라기보다는 좀 더 받는 느낌이 나와요. 받는 느낌이 떨어져서 딱 받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할까요? 받을 때 중요한 거. 받을 때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자, 이거 좀 받아라 하고 다 던져줘서 한 10kg 좀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캐틀벨 던졌어. 그럼 이거 받으려면은 첫 번째 타이밍을 생각하겠죠. 날아오는 거 봐서 타이밍에 맞춰 내가 딱 낙하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러고 있지 않겠죠. 피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캐틀벨 스윙에서도 받을 때 타이밍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받을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한 받을 때 그 자세가 중요하겠죠. 받을 때 자세가 엉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캐틀벨 무게가 이게 또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전환되면서 확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16kg라면은 16kg가 아니죠. 테이블 뭐 이거 계산할 수 있는데 몇까지 이렇게 흔진 게 잘 맞아요. 꽤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받는 자세를 신경 써야 되는데 받는 자세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여기 힙인지 햄스트링의 비율 이걸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햄스트링 쪽에서 나눠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힌지 쪽에서 나눠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햄스트링 쪽에만 너무 부담을 주게 되면 햄스트링 너무 과신장이 되면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힌지 쪽 여기 서해부 있는데 여기 결합 조직 여기 부분에 좀 하중을 좀 보내줘야 또 안전하게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햄스트링 쪽으로만 너무 팽팽하게 하게 되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